춘천의 대형 닭갈비 식당입니다. 새들어 닭갈비 가격을 1인분에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거듭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고객들한테 너무 부담이고 저희 또한 고객들 눈치를 또 봐야 되고 그렇다고 또 안 올릴 수는 없고 지금 최대한 적정선에서 올렸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닭갈비 식당은 지난해 닭갈비 가격을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막국수 가격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가격을 올린 닭갈비 막국수 식당들도 추가 인상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다 인건비 상승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소도 늘고 있습니다. 12시간 일하고 지금 7만 원 받는데 이거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6만 원에서도 만 원 올려준 건데 뭐 지금. 닭갈비 막국수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외식업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닭갈비와 막국수 가격 인상 여파가 다른 외식업체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외식비도 순차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